안녕하세요.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관광톡톡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죠. 하루에도 수십 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열이 난다고 하는데요. 겪어보신 분들은 이 증상이 얼마나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주는지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갱년기가 아닌데도 갑자기 얼굴에 열이 오르거나 이로 인해 여드름이 난다는 분들 계신데요. 과연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것과 여드름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면열, 얼굴열과 여드름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요. 관련해서 강의 들려주실 조성태 한의학 박사님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면열과 여드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드름이 난다 그러면 왜 날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짜면 된다. 또는 뭘 바르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굴에 여드름이 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할 때는 여드름이 왜 생겼는가? 기미도 마찬가지예요. 얼굴에 기미가 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겼는가? 또 여드름도 전체적으로 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에 주로 나는 경우가 있고 관골 있는데 볼따귀 쪽으로 나는 경우가 있고 입 주변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고 콧잔 등에 여드름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다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을 다르게 봅니다. 어디에 여드름이 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더라 이랍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줘야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면열에 의한 여드름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면열에 의한 여드름이라는 것을 제목을 잡았냐면 면열에 의한 여드름 환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 면열이 왜 오는지 또 면열에 의해서 여드름이 온다는 것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열과 여드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얼굴 그러면 냉하고 청하고 맑고 차야 되는데 얼굴 쪽으로 열이 오른다는 것은 사실은 체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어떤 병적인 요소 또는 스트레스에 의한 것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면열이 생기죠. 그럼 면열이 생기면 우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드름이다. 그래서 면열을 치료해서 여드름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근본 치료지 그냥 여드름 짜주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적인 조치뿐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원인적인 요소가 그대로 있다면 다시 또 여드름이 나고 다시 여드름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면열이라는 것은 얼굴에서 술이 취한 듯 멀겋게 열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술 마시면 술은 열독이기 때문에 열독이에요. 건양열이 아니라 열독입니다. 열독이 위로 올라가죠, 열은. 그래서 사실은 면열 환자들을 보면 음주 과다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음주 과다에 의해서 면열이 왔고 그것에 의해서 여드름이 왔다면 음주 과다 하는 것을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술은 열독이니까 그거를 바꾸지 않고 이 여드름을 치료한다. 또 다른 병을 치료한다.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임시 조치는 할 수가 있죠. 근데 임시 조치를 해보면 다른 병들이 연속해서 와요. 왜? 원인을 계속 제공해서 얼굴에 열이 뻘겋게 달아올랄 정도가 되면 전신 건강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큰 병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간 쪽으로 병이 나타난다. 또는 콩파 쪽으로 병이 나타난다. 그걸 모르고 생활 습관을 안 고치고 면역을 고쳐달래. 생활 습관을 안 고치고 여드름을 고쳐달래. 이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리 의사가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치료를 해서 고쳐주더라도 본인이 생활상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좋은 결과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열이 날 때 그 면열을 치료해 주면 바로 여드름이 치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면열의 원인은 울열이에요. 열이 날 일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울, 맺힌다. 쌓인다. 원래도 얼굴이 좀 붉은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도 좀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만 뭐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생기는 것이다. 또 기름진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기름진 음식을 아주 좋아하면 얼굴병은 위와 연관되기 때문에 닭이 다혈한 양면경에 열이 쌓였기 때문에 양면경이라는 건 위예요. 그래서 양면경으로 생겼다면 바로 얼굴이 둥글넓적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면경이 열이 쌓이는 거예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양면경에 열이 쌓이면 바로 면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얼굴에서 열이 나는 것은 모두 윗병이에요. 먹는 섭생에 의해서 제일 많이 온다. 또는 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병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해서 여기가 타 들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도 바로 면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병에서도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면열이 있으면 주의해야 하는 그러한 평소의 섭생. 가장 중요한 게 음주는 가능하면 피해야 돼. 이런 사람 또 보면은 면열이 나는데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병이에요. 그게 한의학에서는 독이 쌓였다고 그러는데 또 밀가루 음식은 가능하면 피해야 돼. 밀가루 음식이 바로 면열 현상을 더 심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오신. 오신이 뭐냐면 자극성 있는 음식입니다.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흥거리는 이런 음식. 이런 오신은 피해야 된다. 또 기름지고 너무 맛있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 자연스럽다면 괜찮은데 거기에 어떤 것을 쳐서 맛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거는 혀끝에서 입에서는 좋은데 몸에는 좋지 않다. 고급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이야 괜찮죠. 그런데 쉽게 하려니까
거기에 뭐 화학약품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체의 근본을 든든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담담한 음식을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담담한 음식 중에서 가장 좋은 게 쌀미움입니다. 쌀미움. 그래서 제가 쌀미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쌀의 정액이에요. 이것이 가장 몸을 든든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노쇠현상, 근골이 약해지는 거. 또 보하는 힘이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음식을 절제해야 돼요. 그 면역 있는 사람들은 쌀미움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역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감히 조이승기탕 이거는 이제 주로 대변이 막혀요. 면역이 생기면 진액이 고갈되기 때문에 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대변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면역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대변으로 소통을 시켜주면 면역이 좋아지는데 그 처방이 바로 감히 조이승기탕입니다. 그 다음에 면역 치료의 두 번째 약은 승마항령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면역을 직접 꺼주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선천적인 요소가 많을 경우에 승마황령탄이라는 약을 씁니다. 그 여드름의 원인을 보면 오늘 주제인 면열이 가장 많아요. 두 번째가 생리가 자꾸 땡기는 거예요. 선경이라고 해서. 이게 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생리가 자꾸 땡겨요. 그럼 그거를 정상화시키는 약을 쓰면 여드름이 없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여드름이 차츰차츰 좋아져요. 그 다음에 생리통이 심한 경우에는 생리통을 치료해주는 이러한 치료를 해주면 뭐 진통제로 생리통 없어진다고 여드름이 없어지지는 않죠. 한의학적으로 생리통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해주면 생리통이 없어지고 내열, 내열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굴이 돌출된 사람 또는 여관에서 살이 안 찌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열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굴이 빨갛게 되면 바로 내열에 의한 면열이고 그것에 의한 여드름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의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의학에서는 여드름이 생길 때 반드시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치료를 해줘야 근본적으로 얼굴이 깨끗해지면서 여드름도 치료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면열과 여드름에 대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의 원인도 다양하지만 아까 강의에서 들으신 대로 얼굴 열에 의한 여드름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환자는 30세 여성입니다. 한의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한의학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렸다고 그랬는데 사실 한약을 복용하고서 얼굴이 좋아지고 등과 가슴에 여드름이 났던 것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을 먹어보니까 그렇게 쓰지도 않고 먹을만해서 매우 만족했다고 하면서 내원했는데요. 이 여성은 사실은 얼굴과 가슴 등에 여드름이 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것입니다. 네, 30세인데도 여드름이 심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나요? 네, 한의학적으로 여드름을 치료하는 경우에는 여드름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여드름 치료의 특징입니다. 이 여성은 얼굴뿐만 아니라 가슴과 등에 여드름이 난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마음적으로도 상당히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변 증상이나 맥을 볼 때 여드름의 원인이 면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승마 황연탕을 투여했는데 한약을 처먹어보는데도 다섯째를 연속해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한약이 쓰지도 않고 또 피부가 점점 깨끗해지니까 너무나 만족스럽다고 하면서 또 몸에 여기저기 불편했던 증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차츰차츰 해결되니까 계속 복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 이 환자는 어떤 불편한 증상들이 있었나요? 네, 등과 가슴, 얼굴에 여드름이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치료를 해보았으나 치료할 때뿐이고 다시 솟아나곤 해서 굉장히 속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직장이 다니면서 확실히 더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검사를 하니까 부정맥이 있다고 하면서 수술하라고 권유했는데 수술하지 않았고 대변 보기도 힘들고 먹는 거 잘 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얼굴이 너무나 붉어지는 게 불편했고 열이 오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긴장을 해도 갑자기 심장이 뛰는 게 빨라지면서 두근두근하고 이런 것들이 신경을 쓰면 확실히 더 심해다고 했습니다. 난소에 물혹도 제거한 적이 있고 생리통이 어느 날은 심하고 어떤 때는 좀 약한 그런 생리통이 있고 또 생리도 불순했다고 했습니다. 냉이 있고 손발이 차고 입술이 건조한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우선 직업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했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 창피할 정도로 얼굴이 잘 붉어지는 면열 현상도 있었고 전에 변비의 경향도 있으므로 면열을 우선 해결해 줘야겠다는 대변을 풀어서 얼굴로 열이 오르는 이런 현상을 먼저 해결해 줘야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얼굴은 열하면 안 되고 얼굴은 원래는 열이 오르지 않고 맑고 청해야 되죠. 밑에는 열에서 말하자면 생식기나 하부 쪽에는 열이 있어서 순환이 잘 되어야 인체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건데 이게 거꾸로 된 것이죠. 그래서 면열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줘야겠다고 판단되어서 승마 황연탕이라는 이런 약을 투여한 것입니다. 네, 이 승마 황연탕을 투여한 결과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이 약을 복용하면서 첫 약을 먹었는데 우선 가슴이 편안해졌고 또 약도 맛도 너무 쓰지도 않고 대변도 조금 수월했고 심장이나 피부가 많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을 들 때는 첫 번째 약 같지는 않았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소장 운동이라고 합니다. 한약을 깨는 진통제나 이런 소염제나 이런 약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좋아지는 것 같지만 약이 계속 들어가면서 좋아지는지 안 좋아지는지 잘 몰라. 또 어떤 때는 또 약간 심해지는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 이건 뭐냐? 바로 소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는 소장 운동을 하면서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마음이 편안했고 면열과 여드름이 연관이 있는 병이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면열을 치료해주니까 심장도 좋아지고 피부도 깨끗해졌으며 여드름도 많이 좋아졌고 생리통도
좋아지는, 말하자면 전신의 모든 증상들이 좋아지면서 면혈과 얼굴의 여드름까지 좋아지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네, 몸 구석구석 여드름이 나지만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다 하시는 분들, 오늘 사례처럼 면혈에 의한 여드름일 수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연세가 들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비문증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노쇠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 노쇠 현상이 눈으로부터 나타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눈은 간과 연관되기도 하고 눈은 스트레스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또는 눈은 정기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간기가 허해지는 그런 원인에 의해서 바로 눈에 이상이 오고 그것에 의해서 비문증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눈에 이상이 오는데 그 뒤에 비문증으로 되기도 하고, 또 눈은 정기의 메모리인데 정기를 너무 많이 써먹어서, 이거는 남자들의 경우가 많은데요, 성생활이 가다하거나 너무 힘을 쓰는 일을 해서 정기가 고갈되면 눈이 이상이 오는데 비문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비문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문증이라는 것은 눈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날아다니는 현상입니다. 눈에 날파리 같은 것들이 보여요. 그 겉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멀쩡해져. 근데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또는 이것이 물방울 같은 게 생긴다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같은, 유사하게 한의학에서는 취급을 하기도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인데요. 눈이라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이에요. 말하자면 오장육부의 모든 상태가 눈에 나타납니다. 오장육부에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눈까지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장육부의 정이 고갈되면 바로 눈에 이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눈 자체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관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때요? 오장육부의 정이 쇠퇴해가죠. 그러니까 눈병이 연세가 드시면 침침해다, 뭐 날파리가 났다, 날아다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영의와 혼백이 머무는 것이에요. 영의와 혼백이 머문다는 것은 스트레스, 화남, 놀람 이럴 때는 사람의 눈동자가 커지거나, 또 거짓말을 하려면, 마음 상태 거짓말을 하려면 어때요? 눈을 깜빡거리거나 다른 데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거나, 이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신기가 생기는 것이다. 정신과 연관되는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눈이 일신의 주인이고 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문증이 나타난다 이러면 비문증 자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오장육부에 어디에 이상이 왔는가? 또는 영의 혼백에 문제가 있는가? 또는 신과 연관돼서 어떠한 원인을 제공해 줬는가를 따져서 한의학에서는 비문증을 생각하고 치료한다 이런 얘기.
사실 비문증 어려운 병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좋아집니다. 비문증의 한의학적인 원인으로 첫째가 혈이 허한 거예요. 혈이 허한 거예요. 자, 한의학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혈이 영화를 누린다. 혈이 영화를 누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혈이 제대로 충분하게 있어야 눈이 볼 수가 있고 눈에 이상이 안 나타나고 머리카락도 안 빠지고 휘어지지도 않고 피부도 좋아지고 피부도 부드럽고 피부로서 어떠한 가려움증이나 이런 게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요한 혈이 허해지면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혈이 허해지면 바로 비문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이 필요하거나 신이 필요하다. 정신, 신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너무나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신경 쓸 일이 있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 반복하면 바로 비문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신이 허하다. 이건 무슨 얘기냐. 콩팥힘이 약해지는 것은 바로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쭉 서서 일하는 것을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또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들어. 뼈골 빠지게 일을 했어. 그럼 신이 허해져. 또 그렇지는 않은데 너무나 성생활을 탐했어. 성생활을 자기 능력에 벗어나게 했어. 안 되는데 뭐 이것저것 약을 먹으면서 성생활을 즐겼다. 그러면 신이 허해져요. 그러면 그 원인에 의해서 비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 그래서 비문증 한의학적인 치료는 혈을 기르고 혈이 영화를 누리게 하고 사물탕 같은 것으로 보강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혈이 허해지기 쉬운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야 돼. 보통 10시서부터 6시간, 7시간은 충분하게 자야 돼. 그 시간이 가장 그 혈을 가장 충전시키고 보충하는 시간이에요. 혈을 식히면 혈이 열받기가 쉽거든요. 그럼 고갈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을 식혀주는 거예요. 혈을 식히는 방법은 충분하게 잠을 자거나 생각을 좀 듣게 하거나 또는 너무 노력하다 하는 것을 피하거나 혈열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 혈이 허해지기 쉬우니까. 알았죠?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사물탕 같은 걸로 쓰는데 음식으로서 이제 연근, 연뿌리 같은 것이 이럴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음식인데 중요한 것은 잠을 충분히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를 흩어주고 풍을 제거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화를 흩어준다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에 의해서 또는 종교생활로서 자신의 화를 흩어주기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한약을 써서 좋게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풍을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문증에 효과 있는 처방은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이거는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자음지황탕이라는 건 뭐냐면 하관이 쪽 빠진 사람이에요. 음이 허해서 신이 부족해서 혈이 부족해서 혈이니까 오는 경우에 자음지황탕 굉장히 좋은 약입니다.
물론 체질에 맞게 가감을 해야죠. 명목 장수환이라는 것은 바로 간하고 콩팥 기운이 약해져서, 즉 뿌리가 약해져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경환이라는 거와 양간환이라는 게 있어요. 눈은 간의 구멍이니까 간을 좋게 해서. 주경환은 명목장수환하고 유사해요. 간하고 콩팥 기운을, 간하고 콩팥 기운은 연관이 많이 돼요. 간이 나빠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콩팥이 나빠지면 간이 나빠져요.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주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그 약들을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약을 쓰면 비문증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이 들면서 여러 가지 눈병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비문증이 가장 많고, 이것을 한의학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한 것이 비문증입니다. 오늘 박사님의 두 번째 강의는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비문증이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눈앞에 뭐가 둥둥 떠다닌다, 네. 지렁이가 기어다닌다, 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네. 혹시 비문증 치료 사례가 있을까요? 네. 한 번은 60대 여성인데 눈앞에 날파리가 보여서 불편하고 눈앞이 까맣게 되기도 하면서 쉽게 충혈된다고 그러면서 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관골이 크고 입술이 얇은 편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증상 말고 어지러움증과 상열감이 있고 모든 일이 짜증스럽다고 했습니다. 참멀미가 심하고 배 뭉친 것 같은 이러한 불편함도 있고 식욕이 없어서 식사도 잘 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다고 하는 그런 환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한 환자네요.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네, 맥이 62, 58로 간에 떨어져서 담이라는 맥이 나왔는데요. 생대를 병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관골이 나오고 관골이 크면서 입술이 얇고 맥이 담에 떨어진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음혈이 부족된 그런 체질이다. 음혈이 부족돼서 병이 눈에 비문증이 온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 비문증을 치료해 주고 동반되는 증상들을 좋게 해 주기 위해서 자음 지황환이라는 약을 투여했는데 환자가 상당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네, 이 환약을 투여한 후 치료 결과도 궁금합니다. 네, 환약을 한 달분 투여한 후에 날파리가 확실히 줄었고 또 식욕도 좋아졌으며 몸이 좋아져서 그런지 짜증나는 일도 확실히 줄었다고 했습니다. 멀미를 했는데 이 약을 복용한 이유는 멀미도 확실히 덜하다고 했습니다. 한 달분을 더 투여하니까 비문증도 훨씬 더 좋아졌고 식욕도 좋아졌고 배에 뭉친 현상, 특히 배에 뭐 덩어리 같은 게 뭉쳐져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신경이 쓰였는데 이것이 좋아지면서 컨디션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쭉 한 달 한 달 복용하면서 4개월분을 투여 후에는 날파리가 거의 없어졌으며 여러 가지 불편하던 증상도 좋아졌다고 환자가 대단히 만족스러워했고 그 뒤에는 보약의 효능도 있다고 하니까 몸을 보호하고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꾸준히 6개월 이상 투여한 적이 있습니다. 네, 참 다행입니다. 끝으로 비문증의 한의학적 치료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여성이 자음 지황환이라는 약을 쓰고 좋아졌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식욕이 없는 거라든지 배 덩어리가 있는 거라든지 참얼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짜증이 많이 나는 이런 현상들이 좋아진 것은 바로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입술이 얇고 관골이 나오고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관점에서 흠을 보완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병이라도 엔신의 가장 중요한 눈병이라도 생긴 대로 병이 온다는 차원에서 흠을 보완해 주면 인체의 모든 불편한 증상이 좋아지면서 비문증도 같이 치료될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얻은 아주 중요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조성태 박사님 고맙습니다. 조성태 박사의 생긴대로 건강톡톡, 오늘은 면열과 여드름,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주 나타나는 비문증, 이 두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00세 건강을 위한 여러분의 확실한 선택, 생긴대로 건강톡톡은 다음 주 더 건강한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